뭐야, 얘 뭐 어딨어? 여기 있지. 이게 제 입술이랑 색깔 똑같죠?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수령님의 노래잖아요? 빠빠빠 빨간맛 궁금해. 정은? 음식도 깔맞춤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요망한 곳에다 집어넣고 이러면 제 영상에 나갈 수 없단 말입니다. 딱 호르몬이 한번 미쳐주면은 그게 바로 이번 주. 운동하고 먹는 건 괜찮아. 향 너무 좋아, 향, 향. 엄마 사랑하지? 조금 간을 쳐서. 아, 너무 설레. 금일 퇴근하고. 이렇게 한 번씩 또 흘려줘야지. 급하게 먹으면 안 돼. 진정해, 제발 진정해. 원래 1인이 딱 못하거든요. 대체 레드콤보 1인이 딱 완료! 그린티 뭐지, 내다. 우와, 진짜 봄이다. 뭐야, 얘 뭐 어딨어? 야, 너 뭐 어딨어? 여기 있지. 야, 아침에 기분 좋아? 안 좋은가? 안 좋아? 뭐야, 저쪽에 꽃 폈어. 이쁘지? 출근하고 올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청남방 입고 귀걸이 하고. 아, 근데 지금 귀걸이보다 이게 더 눈에 잘 띄지 않나요? 큰일 났어. 아니, 이게 지금 더 잘 띄어, 눈에. 그러면 회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네요. 오늘은 6시 땡은 아니고 6시 5분에 나와서 스타벅스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은 기필코 갈 겁니다. 돈을 쓰고 말 거야. 당 충전 빡 하고 운동 가려고요. 가면서 쓰러질까봐 빅파이를 급하게 두 개를 챙겨 먹었습니다. 여기 두 개째. 오늘 스타벅스에서 간단하게 저녁 먹고 당 충전하고 운동 갈 거예요. 요거. 요거는 저번에 먹었던 녹차 팟 카스테라고, 요거는 이번 시즌 신메뉴 스트로베리 마카롱인데 이거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이 조만한 거 주제에 지금 3,000원이나 합니다. 네, 마카롱 드셔보신 분들 말씀이 이게 비쌀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만드는 과정이 손이 엄청 많이 가서. 그래서 저는 팟카스테라는 저번에 먹어봤으니까 마카롱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아, 이거 리얼 사운드 들어가야 되는데. 리얼 사운드. 이게 제 입술이랑 색깔 똑같죠? 맛있어요. 근데 수박 마카롱 맛있어. 비싸서 그렇지. 이제 이걸 먹어야 되는데 아무 맛이 안 날 것 같은 느낌은 뭐다? 빼박이지. 이거 아무 맛 안 나. 마카롱 먹고 이거 먹으면. 중간을 먼저 공략합니다. 크림부터. 그래, 인생 별 거 있어? 맛있고 좋고 재밌는 것부터 하는 거야. 생크림에서 아무 맛도 일어나지 않는 마법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네요. 와, 저 마카롱이 엄청 달긴 달구나. 저 그래도 이거 다 먹고 갈 거예요. 당차니까 기분이 좋아져. 전 이거 먹고 운동을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운동하러 왔습니다.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요거 여드름 난 거 짜가지고 붙인 게 너무 흉이 크게 나서 지금 이렇게 좀 가리고 있어요. 저희 월요일 수요일 요가쌤이 그동안 한 저번 주? 아파서 못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랑 너무 이번 주에 오랜만에 만나서 오늘 수요일인데 너무 반갑다고 막, 저 쌤 없어서 너무 외로웠다고, 선생님 수업 제일 좋다고 막 선생님만 기다렸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월요일에 안 나오셨어요? 막. 아, 네? 소름. 둘 다 완전 소름 돋는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짜장 불닭이랑 요거 기네스. 둘 다 뭔가 검은 느낌 뿜뿜으로 깔맞춤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기네스죠. 제가 이제 드디어 옷 말고 음식도 깔맞춤하기 시작했어요. 아우, 시원해. 사실 별로 오늘은
배가 그렇게 고프지는 않았는데 아까 그 스타벅스에서 단 걸 너무 많이 먹었더니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호야털 골라내는 게 일상이야. 근데 뭔가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먹고 싶은데 또 이거 안주가 없으면 섭섭하니까. 그리고 집에 짜장불닭이 지금 많이 남아서 이거 얼른 해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오늘은 배가 별로 안 고파. 해놓으니까 또 맛있겠네요. 고춧가루도 엄청 팍팍 넣었다고요. 저 진짜 바보예요, 바보. 김치 꺼내놓고 까먹고 있었어. 이 김치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같이 먹으면. 까먹고 있었어. 오늘 스피닝 수업하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어가지고 엄청 설레하면서 신이 나서 수업을 했습니다. 시간이 한 4, 5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수업이. 이걸 하면서도 그거 알죠? 너무 막 사랑하면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렇다면서요? 이 수업을 하면서도 너무 갈증이 나는 거야, 뭔가. 시간이 계속 가고 이제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이제 선생님 수업 다시 들으려면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짜장 묻은 거 아니에요. 여드름. 여드름 짜서 엄청 큰 뿌리 깊은 여드름. 왜 이렇게 주무시는 겁니까? 특히 이 꼬리를 이렇게 요망한 곳에다 집어넣고 이러면 제 영상에 나갈 수 없단 말입니다. 꼬리를 얼른 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때 어떻게 이렇게 못생길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야, 야 싫어. 묘상권이 있어. 넌 없어 이리 와. 너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목요일입니다. 저는 여전히 인터스텔라 시공간의 방에 갇혀있고 이제 이 집도 끝이에요. 내일이면 탈출입니다. 이 시공간의 방에서 내일 드디어 탈출할 수 있어요. 저는 금요일 끝나고 회식이나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귀걸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엄청 고민 중입니다. 요거 딸기 빨간맛 귀걸이 요거랑 요거 진주 귀걸이. 근데 사실 이게 더 잘 어울리죠. 이게 더 잘 어울리긴 해. 근데 제가 이걸 고민하는 이유가 오늘 또 어제였나? 굉장히 저희가 역사적인 날이었잖아요. 레드벨벳이 북한에 가서 북한 입장에서는 거의 혁명의 노래 아닙니까? 우리 수령님의 노래잖아요. 정은? 역사적인 날인데 내가 이거를 빨간맛 귀걸이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근데 너무 안 어울려. 너무 안 어울려. 왜냐면 이게 옷이 너무 지금 정갈하거든요. 옷이 설리번 쌤 룩이야. 그래서 이거 안 어울려. 아, 빨간맛 궁금해 정은 귀걸이는 놓아두는 걸로. 오늘은 요걸로 할게요. 제 사상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사회적, 경제적 양식을 굉장히 존중하고 따르고 일원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출근을 하러 고고고! 고고고! 빠빠빠 빨간맛 궁금해하니. 여기 회사인데 크게 말하는 거 보면 아무도 없죠. 다 퇴근했습니다. 피자 이거 두 조각 남은 거 먹고 운동 내려갈 겁니다. 짱 맛있어. 저 오늘 원래 끝나고 진짜 120% 회식이었거든요. 120%? 오늘 내일 둘 다. 근데 오늘은 빠졌어요. 오늘은 저 일이 지금 너무 많이 밀려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이거는 무슨 피자인데 이렇게 맛있지? 냉동실에 있던 거 먹는 건데도 되게 맛있다.
끝에까지 치즈 크러스트 있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끝까지 맛있게. 안 돼. 배터리가 나간다. 저 이거 얼른 먹고, 10분 만에 먹고, 얼른 치우고, 내려가서 운동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본 거. 선생님, 봉투 필요하세요. 봉투.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 오늘 목요일 운동 끝나고 방금 이마트 가서 지금 시간에 세일을 많이 하거든요. 회랑 닭발이랑 모듬전 그리고 연태고량주. 이게 저희 동네 홈플러스는 안 팔아요. 근데 이마트는 팔아서 오늘 이마트까지 갔습니다. 연태고량주랑 오늘은 찡따오. 지금 찡따오가 좀 패키지가 바뀌었죠. 더 예뻐졌어. 더 강렬해지고 더 중국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렇게 같이 고량주랑 찡따오랑 먹을 거고, 그리고 진짜 배가 너무 고프고, 제가 진짜 이번 주가 제 대박인 것 같아요. 호르몬 영향도 있고, 제가 지금 배란기라서 엄청 땡기거든요. 그리고 뭐 배가 뭐 항상 고프고 그 삼박자가 지금 어우러져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샀습니다. 근데 방금 지금 까면서 이거 오픈하면서 회를 한번 엎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알죠? 그 무생채라고 해야 되나? 해파리 같은 게 이렇게 예쁘게 디피가 돼 있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진짜 이거 향은 정말 예술이야, 이거. 연태고량은 진짜 딱 한 번 이 매력에 빠지면 우주에서 제일 잘 만든 술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첫 잔. 오, 향 너무 좋아, 향, 향. 진짜 맛있어. 막 향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 고량주는 향이 너무 좋아. 그리고 회를 먹어야 돼, 회. 아, 와사비! 요번에 연어. 진짜 맛있어. 막, 녹아내려지고. 연어가 내 현지, 혀가 내 연어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지금 녹아내리고 있어요. 이거는 닭발은 그 양념치킨 소스예요. 매운 그런 소스는 아닌데 식감이 좋다. 이거는 안에 이렇게 팥이 들어가 있어서 달달해요. 약간 도라야끼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아, 이거지. 어, 너무 좋아. 운동까지 해서 지금 죄책감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운동하고 먹는 건 괜찮아. 아, 이거 향이 진짜 예술이야, 이거. 와, 이 조합은 진짜 미쳤다. 진짜 여태까지 소맥이라고는 카스랑 처음처럼이었는데 오늘 컨디션이 엄청 좋네요, 제가. 오늘 막 들어가는 날인데? 저희가 솔직히 딱 열면서 당연히 난 이거 다 못 먹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를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딱 호르몬이 한번 미쳐주면은 평소 먹는 양은 솔직히 저도 이 정도 못 먹어요. 근데 딱 호르몬에 뭔가 문제가 있다. 뭐 그럴 때다 하면은 내가 아닐 정도로 먹으니까. 그게 바로 이번 주. 이런 날이 있어줘야지 내가. 신이 나지? 후야. 후야.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후야. 엄마는 후야 너무 사랑해. 그치? 후야 너 엄마 사랑해. 우리 후야 엄마 보고 춤 추고 놀까? 이거 허니바타찜 먹을 거예요. 짠! 이거 진짜 크죠? 이거 저 이마트에서 방금 오늘 사서 온 건데 23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큰 사이즈고 진짜 꽃향기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약간 술이 올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꽃향기가 나요. 꽃향기가 나고 있어. 너무 고민돼요. 그린티 모찌를 먹을까 말까. 그린티 모찌 먹으려면 저 편의점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나가기가 귀찮긴 한데 먹고 싶기도 하고. 과연 제가 이 과자로 만족을 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까지 먹을지. 후회 냄새 좋아. 후회 냄새 좋아. 후회는 엄마 냄새 어때? 술 냄새 나니? 사랑하면 양 한 번만 해줘. 사랑해. 우리 후야. 엄마 사랑하지? 후야? 이게 귀걸이가 제가 처음에 샀을 때는 그냥 진짜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이게 은근히 그 키치적인 요소 때문에 되게 했을 때 재미가 있고 제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손이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저 향수 완전 싹 쓴 거 보이세요? 이번 주말에 향수 하나 사야겠다. 나와줘. 진짜 안 나와. 진짜 영혼까지 지금 끌었었습니다. 금요일 출근, 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은 금요일 퇴근하고 교촌 치킨을 시켰습니다. 교촌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레드 아니면 허니인데 그거 반반으로 팔면 좋은데 저희 동네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니 할까 레드 할까 엄청 고민하다가 오늘은 매콤한 레드 콤보로 그리고 찡따오랑 같이 먹을 거예요. 근데 찡따오만 먹으면 약간 너무 심심하니까 조금 간을 쳐서 이 정도면 돼. 아 너무 설레. 금요일 퇴근하고 오늘 자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맛있어. 외지 감자도 하나 시켰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 진짜 행복해. 아, 그렇지. 이렇게 한 번씩 또 흘려줘야지. 그러면 콤보를 한번 먹어볼까요? 닭다리. 급하게 먹으면 안 돼. 진정해. 제발 진정해. 진정해. 급하게 먹으면 안 돼. 진정해. 제가 사실 오늘 마무리 뒤풀이 겸 회식을 할 줄 알았는데 어제 벌써 회식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는 안 갔어요. 바빠서. 근데 어제 술을 진짜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오늘 못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막 다 본부장님도 못 먹겠다고 다 지지선언하고 집에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진짜 금요일을 저는 지금 선물 받았어요. 퇴근 후 불금을 저는 회사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아요. 손을 쓰기 시작한다. 일도 다 마무리했고 3월 30일이잖아요. 내일이 말일이긴 하지만 이제 오늘이 평일, 워킹데이로는 오늘이 3월 말일이니까 제가 지난 몇 번의 영상에서 징징거렸던 3월 동안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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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게 이제 진짜 끝이에요. 다시 저의 평범한 루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딱 메뉴 선정을 하는데 퇴근을 하고 뭘 먹을까. 아 금요일이니까 당연히 운동은 노노고 뭘 먹어야 이 완전한 행복을 즐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제 제 소울푸드도 뭐 닭발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약간 닭발은 좀 내가 심적으로 힘들 때 생각이 나는 음식이고 내가 행복할 때 역시 그 범국민적인 치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맛있어. 초가 초고 맛있어. 콤보는 요게 양념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레드 콤보도 허니 콤보도. 근데 날개가 조금 더 단위가 작아서 튀김이 그 양념 맛을 쫙쫙 잘 흡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 아, 다 먹으면 안 돼. 근데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저 1인 1당 못합니다. 저 1인 1당 못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하나만 남기고 다 먹었어요. 아 근데 진짜 배불러. 아 근데 제가 오늘 1인 1닭을 했다는 게 이거 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상하다. 원래 1인 1닭 못하거든요. 저 교촌도 1인 1닭 못하는데. 금요일이라서 그런가. 교촌 레드콤보 1인 1닭 완료. 제가 다섯 군데 넘게 편의점 다녀갔다 왔는데 그린티 모찌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쩌고 그래서 베스킨을 그냥 가자 했는데 베스킨은 지금 문을 닫고 있어. 11시가 넘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나뚜루의 허니 녹차라는 거 사왔거든요. 한번 요거를 먹어볼게요. 정말 정직한 꿀맛이랑 정직한 녹차 맛이 섞이지 않고 따로 놀고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하지만 뭐 아이스크림은 원래 맛있으니까. 꿀맛이 나다가 갑자기 아 나 허니 녹차지? 하고 녹차 맛이 확 나타나는. 솔직히 이건 뭐 하겐다즈 그린티 모찌 압승입니다. 압승. 그린티 모찌 내놔. 그린티 모찌 내놔. 안녕.